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 전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 상황이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연말 그 양극재 회피 매도 물량도 출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자금의 유입이 주식시장보다는 그 코인시장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일부 테마성 종목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그 강보합을 보여줬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이익 성장주의 그 수급 주체 매수세도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내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방산 섹터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점적으로 유입이 최근에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업종, 국내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지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국방부의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산 그 무기의 수출이 금지가 되는 모습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그런 실질적인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최근같이 수급이 쏠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성장이 나타나는 업종으로의 자금이 몰려다니는 상황에서는 방산업종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그 폴란드와의 2차 신행 계약이 성사되는 그 수주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형 2차 잔여 계약 이후에도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그 계약 수주가 여러 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폴란드 수출 계약 성사를 계기로 북유럽과 동유럽 등 추가적인 그 해외 수출의 판로가 열리면서 꾸준한 매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초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 축소로 국내 방산업체의 점유율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어떤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도 국내 방산업체에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이외에도 루마니아의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에 K9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루마니아 수출 모멘텀도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폴란드 수주 이외에도 루마니아에서 신규 수주 기대감이 일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